용자 TV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용자 TV의 용자입니다. 요즘 날씨가 굉장히 포근해졌어요. 그래서 사실 이제 겨울이 좀 물러가고 이제 봄 시즌이 가까이 오는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좀 야외 활동이 좀 많아지는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몰틸 다이줌을 통해서 제품 구매를 하고요. 지금부터 살펴본 제품은 바로 멀티 야전삽입니다. 지금부터 이 제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보이시는 것처럼 이 뭐라 그럴까요? 이 밀리터리 감성이 있는 그런 전용 가방의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. 이 제품 딱 봐도 약간 느낌이 괜찮죠? 예, 이 제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외관을 보시면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게 간편한 이 손잡이가 상단에 달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지퍼가 있어요. 지퍼를 한번 열어서 구성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가 상당히 많아요. 진짜 많습니다. 예, 뭐가 많은데, 자, 한번 꺼내 볼게요. 자, 먼저 이 야전삽 이 위쪽인 것 같아요. 이게 제 상단 부분에 위치하는 부분인 것 같고, 그리고 이렇게 스트링 끈이 하나 있습니다. 그 야전시에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선이 들어가 있고, 그리고 요거 되게 신기하죠, 여러분들. 요거는 호루라기입니다. 호루라기예요. 예. 호루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. 요거는 딱 요런 데다 딱 끼라고. 예. 이렇게 딱 끼라고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네요. 예.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요거는 왜 들어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. 피를 빼라는 건가? 이렇게 호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호수가 이만큼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, 요거 뭐 이렇게 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그리고 충전기. 예, C타입의 충전기가 들어가 있어요. C타입 충전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뭔가 충전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, 일단 C타입 충전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 파우치 보시면은 이 상단 부분에 이제 주머니 두 개가 있어요. 여기다도 이제 수납할 수 있고, 이 오픈을 해보시면은 뭐가 상당히 많죠? 예, 이 부분 뭐 자전거에다가 뭐 거치할 수 있는 형태의 모습인 것 같은데, 이게 들어가 있고, 야, 손전등. 랜턴이 들어가 있습니다. 역시 이제 충전을 할 수 있는 게 들어가 있는 것만큼 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네요. 손전등이 들어가 있어요. 손전등의 외관을 좀 살펴볼게요. 외관을 보시면 이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. 요거는 이제 창문을 깰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걸 들고 있으면은 안에서 이제 차에 갇혔을 때 깨부시고 나올 수 있게끔 창을 깨부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자석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자석을 붙일 수가 있어요.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자석을 붙일 수 있는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무언가를 자른다거나,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허허벌판에 있는 갈대들을 좀 자를 때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, 한번 잘라볼까요? 갈대를 한번 잘라볼게요, 실제로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보시면은요, 이쪽에 이제 USB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쁘게 열어주시게 되면 USB 충전을 할 수도 있고,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 보조 배터리 역할로도 수행이 가능한 것 같아요. 네, 이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, 이렇게 안전하게 이제 뭐 채워져 있는데, 이 부분을 제거를 해주시면요, 버튼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게 되면 네, LED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앞쪽에도 이제 라이트가 나와요. 라이트가 나오고, 한 번 더 누르면 강약 조절을 할 수 있고, 네, 그리고 보시면은 뒤에 이제 나침반도 표기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보시면은 동서남북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네요. 이런 식으로 네, 확인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여기 빨간색 버튼이 있어요. 이 빨간색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네, 경고 신호를 보내는 사이렌 소리가 나요. 그래서 이렇게, 이게 지금 낮 시간대에는 되게 조용하게 들리지만 밤 시간대에 고요할 때는 상당히 크게 들릴 것 같거든요. 호신용으로 사용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나머지 부속품을 좀 빼볼게요. 뭐가 상당히 많아요, 보시면. 네, 그리고 이 몸체도 이렇게 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몸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몸체 같은 경우에는요, 이 커버를 열어줄 수가 있고, 커버를 빼시게 되면
이쪽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.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뭐 나무라든지 이런 거 도끼 대신에 펼 수 있게끔 이쪽을 날카롭게, 지금 상당히 좀 날카로워요. 진짜 보시면은. 네, 이렇게 날카롭게 돼 있어서 도끼를 펼 수 있게끔 실제로 되어 있고요. 네, 이 부분도 보시면은 이렇게 꺾여 있어 가지고 상황에 맞게끔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돌려서 고정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. 요거는 이제 톱날이 있어요. 그래서 톱날을 통해서 이렇게 나무 같은 거 벨 때 사용하면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굉장히 날카롭습니다, 진짜.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야삽이랑은 조금 틀리게 그런 느낌이 있고요. 이 무늬 같은 것도 있어서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네요. 스테인리스 재질이어가지고 이 우중 캠핑시나 이런 거 할 때도 녹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상당히 좀 강할 걸로 보여집니다. 이렇게 돼 있고. 그리고 이제 4개의 구성품이 있는데 요걸 한번 분해를 해 볼게요. 요 밑에 부분을 살펴보시게 되면 요렇게 이제 부싯돌 모양이 들어가 있습니다. 요 부분을 통해서 실제로 불을 붙일 때도 사용이 가능해 보이거든요. 뭐 이런 식으로 네,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고, 요 아이도 이제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빼서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톱으로도 쓰고, 그래서 이중난로 되어 있어서 이 톱을 또 사용할 때 굉장히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는 이렇게 칼날이 좀 살아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칼날로 사용이 가능해 보입니다. 네, 이렇게 칼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짧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길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할 수 있고, 여기서 좀 길이를 좀 더 늘리고 싶다 나는, 그러면은 길이를 또 늘릴 수도 있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꽤 많이 늘어나요. 그래서 내 상황에 맞게끔, 내 여건에 맞게끔 늘려서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쓸 수 있고, 그리고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더 있어요. 이런 게 또 있거든요. 요런 부분도 이렇게 앞쪽에다가 결합해 주셔가지고요 해주시면 이 바닥을 깰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하나를 보면은요, 이게 처음에는 이게 연필인 줄 알았거든요. 이 부분이 되게 그 연필처럼 생겼어요. 근데 이게 연필 날은 아니고 쇠날처럼 생겨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유리창을 깬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요, 야삽을 되게 길게 연장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연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야삽을 좀 길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야간에 사용할 때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또 고정할 수가 있거든요. 네, 이렇게 너트를 풀러서 원하는 위치에 맞게끔, 네, 이 정도고,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간에 땅 팔 일이 있잖아요, 여러분들. 그러면은 라이트를 켜고 이렇게 파시면 돼요.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자, 네,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후레쉬가 달려 있어서 이 앞쪽까지 끝까지 이제 비춰집니다. 그래서 땅을 팔 때도 야간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. 굉장히 편하네요, 실제로. 그리고 길이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야삽 같은 경우 길이가 상당히 짧잖아요.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길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살펴본 제품은요, 이 바로 멀티로 사용할 수 있는 야전삽이었습니다. 야전삽 살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런 제품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너무 좀 좋은 제품인 것 같고,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잘 사용하면서 추가적인 내용들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루사. TV.